민들레 학습장을 강매한다. 1호 동지 김정은도 결국 장사꾼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6차 핵실험으로 전 세계를 들끓게 한 북한이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소폭탄 성공 보도 이후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적들이 옷다 대고 우리 저국 땅을 감히 넘기다 본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가질 것은 다 가졌습니다. 이 적들이 본토든 이 해외 기지든 그 어디도 우리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이 좋습니다. 이번에 중대 보도에 접하고 우리 핵강국의 위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운술만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눈높이가 높아지셔서 저런 인터뷰는 다 일단 뭐 구성 연출된 거라는 건 다 아실 텐데 일단 이현종 의원님, 네. 뭐 이번 6차 핵실험까지 총 합쳐서 북한이 쓴 돈이 2조가 넘는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 아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도 지속적으로 사실 핵 개발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북한은 모든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이 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만이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삶 자체는 외면하면서 그 모든 재원을 사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핵시설을 하기에는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고정 비용들이 많이 들고 특히 뭐 추출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위한 지속적인 달러 조달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북한이 해왔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의 삶 자체는 점점 이제 피폐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핵 개발에 성공을 했고 예. 더군다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갖고 있다라는 수폭탄도 이제 뭐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성공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국민들은 저렇게 수소폭탄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 때문에 다들 이제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서 보면 이제 저런 목표 자체가 본인들의 삶으로 되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삶은 더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 김 대표님 뭐 주민들을 외면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조 원이면 북한 주민들 2년치 식량 그 값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2,300만 북한 주민들이 1년 10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고요. 예. 정확히 1조 7천억 원이면 중국산 옥수수 450만 톤을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입니다. 실제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가 환율이 올라갔냐면요. 올해 연초에 중국 돈 위안화하고 북한 돈의 원래 8대 1이었 그런데 예. 지금 현재는 12대 1로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고 물가가 올라간 것은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생활 여력이 상당히 힘들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 내부 소식통하고 북한 주민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북한 주민들은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핵을 쏘도 뭘 쏘도 마음대로 쏘래라.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오직 북한 주민들의 관심은 당장 내 배고픔, 당장 내일 먹거리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핵을 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핵을 쏘면서 쏜다고 해서 그 어떤 집회나 행사나 이런 거에 북한 주민들을 동원시킬 때면 그 동원되는 날이면 장마당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장마당이 문을 닫으면 하루 일일 벌이로 사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밖에 없다는 거죠. 안 소장님, 그런데 예. 저 1조 7천억 원, 뭐 2조 가까운 돈 중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북한에는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우리 시장 경제로 환산하면 2조가 훨씬 넘는 돈이 핵 개발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빠지고 과학자들 뭐 급여 무슨 그다음에 무슨 그 들어가는 재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것도 김정은이가 평성 그 과학원, 제2자연과학원이었다 지금 국방과학원으로 바뀐 사람들을 전부 다른 특별한 옷을 입혔다가 또 인민군 군복으로 또 싹 다 갈아입혔단 말이죠. 예. 기급도 부여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까지 합하면은 사실 2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2조가 넘는 돈을 다 어디서 융통하냐 봤더니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들레 학습장 강매인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북한의 학습장입니다. 이게 안찬희 소장님이 직접 갖고 나오신 이 북한판 학습장인데 물론 지금 언급했던 민들레 학습장과 동일한 제품은 아닙니다. 예, 학습장이라고 써 있고요. 한번 내부를 좀 보면 종이 질 같은 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 육안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10년 전, 20년 전 우리 공책이나 학습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면 한번 보시죠. 이쪽 한번
감독님 한번 짚어 주실까요? 뭐 이 바코드 있는 건 우리나라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평양시 규라고 해서 평양시 규격 그리고 지수 그러니까 종이 크기가 182mm 대 257mm 60장짜리 문화 인쇄 공장에서 제작을 했다. 이게 북한판 바로 학습장입니다. 예, 안 소장님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김정은이 이런 학습장을 강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그 강매하는 학습장은 민들레라는 브랜드를 가진 학습장인데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그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그 생산량을 뭐 5천만 건까지 늘렸답니다. 예. 문제는 이걸 좀 싸게 공급을 하면 북한의 청소년들이 잘 사서 볼 텐데 그 민들레 학습장은 요 지금 학습장보다 좀 가격이 질이 모조지로 돼 있으면서 장수도 훨씬 좋고 그러나 가격이 건당 800 내지 1000원을 한답니다. 800원에서 1000원이요? 네, 한 건당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근로자의 임금이 한 그 30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월급 가지고 그 공책 세 권 산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가서 생산하라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비싸서 안 팔리고 또 빨리 팔아야 그 자금이 빨리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서 그 당 일꾼들이 충성의 보고를 올리겠는데 이게 유통이 안 되니까 지금 북한에서 이런 걸 이제 강매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학생들, 인민들이 지금 비난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학습장보다 조금 더 질이 괜찮은 거를 예. 이 연습장 세 장이 북한 웬만한 노동자 한 달치 월급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 권이 월급 가격이라는 얘기. 예. 이 사실 민들레 학습장이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공장을 김정은이 지난해 여동생 김여정과 직접 시찰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민들레 학습장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중동의 제11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의 불멸의 영도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예. 예, 김 대표님 뭐 영상에서 보셨지만 사실 김정은이 저렇게 학습장 공장에 가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본인의 굉장히 관심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 본인의 관심 분야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라도 뭔가는 업적을 쌓아야 북한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중화 상품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 학습장이라고 내놨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일성 시대부터 저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살다가 왔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북한은 이미 학습장을 무료로 한 학생당 10건씩 학기마다 다 공급해줬습니다. 무료로 공급을 해줬어요. 그것도 선물 지급된 공급 종이는 상당히 재질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각 도마다 인쇄 공장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 생산한 지방 학습장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 무료로 공급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힘을 줘서 쓰게 되면 학습장이 바로바로 찢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쳐들고 보면 상대방 건너편에 얼굴이 다 뒤따 보입니다. 종이에서. 예. 예,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후후 바람 불고 어릴 때 그런 종이가 장난... 그만큼 저 나무 질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투명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민들레 학습장 그거보다 질이 얼마나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김일성 시대에 선물했던 그 학습장보다는 질이 조금 좋을지라도 학습장을 학생들한테 강매로 팔한 적은 여지까지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 상황이 조금 나은 삶이라면 저게 비난은 못 받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삶은 10년, 20년보다 더 퇴화됐으면 퇴화되지 발전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학습장의 효과는 오히려 역작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습장을 가지고 결국 떠드는 것은 결국 대외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저 뉴스로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예. 전기가 옵니까? TV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어차피 보면 대외용으로 김정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국제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담기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자막에도 잠시 지나갔는데 안 소장님, 이 학습장 정말로 저 이제 체제 자금, 본인들의 핵 비용이라든지 김정은 충성 자금을 걷기 위해서 진짜 학습장을 당국에서 강매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예, 무방하죠. 왜냐하면 그 가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에서 1000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고 지금은 우리 김정아 대표가 다닐 때와 달리 지금은 다 장마당 경제가 들어앉았으니까 인민들이 당으로부터 받는 돈도 없고 바치는 돈도 적으니까 어쨌든 뭐래도 팔아서 그 통치 자금을 긁어 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일호동지라는 김정은이가 이제 공채까지 그 코올리게 학생들한테 공채까지 팔아야 된다. 지금 뭐 그 민들레 공장을 현지 지도하는데 거기에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저것이 김정은 시대 뭔가 빛내기 위한 정책적인 하나의 작품이지만 결국 밑에서는 그걸 밑에 아래 일꾼들은 빨리 팔아서 돈을 바쳐야 그 인정을 받지 그냥 그 전시 상품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소장님 그런데 만약에 제 월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학습장 한 권을 사라 하면 절대 안 살 것 같은데 안 사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사실 노동자 월급이 한 달에 3,000원이다 하지만 지금 그 3,000원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쌀 한 키로도 뭐 한 4,000원, 5,000원 하니까 그 북한에서 임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졌다. 대체로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서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김정은이 저렇게 사라고 강매하면은 또 신흥 부자들이나 뭐이나 사들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장마당에서 매대 하나 차지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로서는 하나의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미사일 펑펑 쏘면서 본인 체제를 과시하고 있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체제 개혁 그러니까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규제들 그리고 이 대북 제재들 때문에 그 북한의 수입 자체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저런 고열을 뽑아 먹으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김정은으로서도 저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원래 신년사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강조점을 뒀는데 문제는 그동안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외국과의 어떤 거래라든지 석탄을 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이제 외화를 벌어들였지 않습니까? 특히 또 벌목공들 나가서 이제 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각 그 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통해서 이제 또 벌어들이고 밀수를 통해서 한 거. 근데 이게 지금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이 길들이 사실 다 막혀 있어요. 특히 벌목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마 좀 추가적인 오문의 대북 제재가 되면 이제 완전히 못하는 것으로 또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석탄에 대해서는 중국이 일제 이제 수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경화가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각국의 외교관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안 내려보는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외교관들이 자기들 뭐 애식장을 뭐 운영한다든지 또 뭐 히로뽕을 이제 그 거리를 한다든지 뭐 등등 그를 통해서 실제 먹는 거를 이제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식까지 하는 걸 뭐냐면 결국 이제 외부에서 더 이상 돈 들어올 게 없으니까 내부에서 이제 쥐어 짜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아마 올해 어느 정도 이제 핵의 어떤 핵무기 개발과 ICBM 개발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제 내부적인 경제 문제 좀 치중할 텐데 그러나 그때까지는 지금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일단 핵 개발에 집중해야 되고 아니야 곧 아마 또 뭐 핵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수천억씩 날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 드는데 많은데 아마 올해까지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아마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안 소장님 사실 이런 학습장 사업을 하는 게 그 후대 사랑과 교육 중시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오히려 북한 내에서 남성들은 어차피 나 졸업해도 10년이나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이 상급학교 진학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은 티오로 갑니다. 대학 숫자가 지역별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만 가지 나머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벌써 한 클라스에서 뭐 한 클라스의 범위가 아니라 한 학교에서 그냥 우리 학교에서는 대체로 몇 명이 대학 간다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 저는 비싼 공책 사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심지어는 졸업할 때 시험을 안 봐도 다 졸업증을 주고 어떤 뭐 올해도 아마 지금 뭐 이번 뭐 저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서 북한이 다 조기 입대 뭐 복대를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졸업식도 하기 전에 남학생들을 군대에 뽑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졸업장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받아오고 본인은 받아보지도 못하는 졸업장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체계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저 여러 가지 뭐 교육 체계가 많이 무너졌는데 김정은 대표님.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내부 결속을 다지긴 다져야 돼서 김정은도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북한 주민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화장품 선물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북한 여성들에게 화장품을 선물을 해줬는데 지금 이 문제하고 요 전에 우리가 진행됐던 공책 판매 문제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 그럼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 준다고. 그러니까 공책을 결국 그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어머니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주문해서 이제 그 돈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이 지금 여성들 어머니 날을 주면서 화장품을 선물한 이걸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대체로 이민반장들, 북한의 이민반장들 또 다른 가정세포이고 그것을 또 하나의 조직 운영으로 그들은 관리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죄송한데 북한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따로 있나 보죠? 어머니 날을 지금 따로 새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11월 16일을. 그래서 그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이것을 지금 지급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행성을 내놨는데 이 화장품 선물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개개인당 다 주는 게 아니라 부녀회 일꾼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사람들 결국 북한 주민들을 달구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한테 화장품 하나를 주고 너네 이만한 학용품 이번에 이렇게 판매한 거 이거 돈 다 받아와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받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한 역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그의 정책적 일환이고 어찌 보면 핵자금을 한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감독들한테 하나의 팁을 서비스로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화장품 사랑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머니 날을 맞으며 지난 날 고생도 많았던 우리 여성들을 제일 아름답게 내세우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화장품 매대입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좋다는 크림이 새로 나왔다는데 어디 좀 봅시다. 우리 어머니가 더 젊어 보이게 하자면 향기도 있고 피부도 보호해주는 기능성 화장품이 좋겠는데 그걸 좀 주십시오. 예, 뭐 김정은의 의도를 저희가 좀 파악해 보자면 뭐 여성들의 체제 결속과 뭐 인민애를 과시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장마당 경제다 보니까 남자들은 집에서 대체로 집 보고 여자들이 다 보름먹이다 보니까 경제권이 지금 다 여성화에게 쏠려. 예. 그러면 단 여사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김정은이 여성을 장악하는데 특히 어린이 장악하는데 자기 김정은 키즈들을 장악하는데 투자하는데 화장품도 역시 여성을 장악하는데 하나의 뇌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사실 이제 화장품 그리고 학습장 이 본인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어제 핵 공격 시 대피 요령을 잠깐 짚어봤었는데 어제 그제 있었던 이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충분히 크게 되면은 핵실험으로부터 발생한 지진파가 전파가 되면서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방을 통과하게 이 상승이 분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마그마방을 세게 흔들면 흔들수록 화산 분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이현종에는 네. 지금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그 화산 분화로 연결이 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풍계리가 사실 백두산하고 한 10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금 이번 그 실험 같은 경우는 규모 5.7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청도까지 이걸 느꼈다고 그래요. 예. 중국의 접경 지역 같은 꿈의 화산 활동이 지금 있어서 지금 국제적인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마그마 방이라고 이제 마그마가 뭉쳐 있는 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만약에 하면 특히 이번 같이 이제 5.7 이상의 어떤 그런 큰 규모의 이 지진이 일어나면 이 마그마 방에 차 있는 마그마가 폭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실제 백두산의 화산 폭발과 함께 그 인근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한 25억 톤 정도의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만강 등등에서 이게 이제 범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사실 입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풍계리에서 6차례 지금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이번에 지난 5차 같은 경우는 5.0이었는데 이번에 5.7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6점을 넘어갈 경우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백두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전망들을 전문가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휴화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북한에서는
안수영이 북한에 계셨을 때도 이 백두산에 대한 화산 폭발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나 보죠? 글쎄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잘 모르고 아마 과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했고 좀 남북한의 과학자들도 그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해서 연구 뭐 시스템들을 지금 작동시키는 것 같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탑산 그 풍계리 만탑산과 백두산의 거리가 115 내지 130k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예.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그 진도가 아닌 게 아니라 6점 뭐 미국이 이번에는 6.3이다 우리는 5.7이다 이게 각이한 그 뭐야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 백두산 밑을 통해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진동을 느꼈다는 것은 이 마그마층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게 100년 전 이후에는 이제 한 번도 화산 활동은 없었지만 예. 자꾸 이게 이제 계속 북한의 뭐야 원자 이 소폭탄의 진도는 계속 높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만약에 폭발이 일어난다고 할 경우 이것은 정말 대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습장 강매 얘기부터 백두산 폭발 우려 얘기까지 움직이는 북한 소식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